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기분석가 잔익힘 신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그래머 빅 발륨 4 4권 600제 54강 강의를 시작하는 날이죠. 어느덧 2000문제를 넘어서 2121번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또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2012년도에 문제에 수능특강과 EBS 모의고사가 출제됐던 문제라, 이때 좀 어려웠던 문제라 봅니다.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2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뒤에 man이 일단 주어고 was가 동사 같기 때문에 목적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interview, the, ed라고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적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터뷰인이 아니라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오른쪽에 12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3번 지문에 보면 people이 주어져. 그러면 do make가 동사인데요. make가 사역동사에서 원형 쓰는데요. 여러분, 여행 보고 보라고 할수 있나요? 우리는 뭐뭐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동사의 의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to see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to see. 다음에 122번 문제 볼까요? 122번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자, 먼저 5번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 5번의 주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주어는 일단 너무 길어서 위에 여기 있는 that부터 보죠. show 뒤에 that. medical artist가 주어고의 동사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aware of 다음에 search가 됩니다. 네, search 돼요. search A as B. 그 다음에 여기 또 뒤에 뭐 나오죠? that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that은 위에 있는 that A와 B의 병렬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문제는요. if 다음에 they가 왔어요. 그 뒤에 ignored가 왔다는 거. 만약 그들이 그렇게 자주 그걸 무시한다면 그들은 진정 무시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뭘로 바꿔야 되죠? 이 상태에서 would be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다음, 오른쪽에 124번 문제를 볼까요? 124번에는 여기 앞에 5번 앞에 end가 나왔고 털이 나왔죠. 그러면 이건 접속사가 되는 거라 뒤에 is가 있어서 이건 ing를 고쳐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네, 그 다음에 125번 문제를 또 살펴볼게요. 125번 문제. 첫 번째 우리는 A를 한번 달려가 볼까요? Anyone이 일단 주어가 되고요. 이 Anyone의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지죠? 사실 있습니다. 바로 밑에 will, worry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sees가 아니라 seeing. 그래서 답은 3, 4, 5로 가는 겁니다. make는 뭐 당연히 sure죠. 그래서 3, 4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C에서 결판이 나는데 C는 thus 이하의 그 for Confucius 공자 지우면 the family가 일단 주어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with부터 with brotherly and sisterly love and respect for parents까지 다 지우면 요거는 집합명사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was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역시 이 A 앞에 to 의심해야 되죠. to 부정사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 devote라고 하는 거 헌신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devote A to B 방향과 지향성을 나타내는 to가 되기 때문에 결국 동명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 5번으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B에서는 어떤 분이냐? 이 B를 그대로 regard를 해보면 몰라요. regard 앞에 high 앞에 such가 보이지 않아요? so that, such that. 그래서 which가 아니라 that이 돼서 답은 3, 4, 5로 가는 겁니다.
아니, 3, 4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뭐냐? The result가 주어고 동사 was 나왔고 접속사 that 뒤에 a fairly good number가 주어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떤 자리가 올 거냐? 동사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동사가 더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까요? 선생님 밑에 begin이 보이는데요. 그것을 잘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접속사 do가 있기 때문에 many cyclists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가 돼야 됩니다. 접속사 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126번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문제를 보게 되면 others와 the others가 나오죠. 그쵸? the other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대명사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부터 봐야 되냐? 이거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on south side, 즉 남쪽으로 말하는 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남쪽인데 a cheap marketplace stood on the court of Heliotus, and a large building with wooden benches for jury. One and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others가 아니라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쪽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답은 3, 4, 5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B. 댓과 웨어의 싸움인데요. 지금 여기서는요, 이 댓도 되고 웨어도 되는데 웨어라고 하는 건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드 인디케이트가 왔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즉 관계부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댓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웨어라는 건 어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니까 결국 대시 아니라 where. 답은 4, 5번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C에서는 주어가 this method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동사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러면 of deciding right from wrong by counting number of the people in favor of draw. 이럴 때 기분이 신나죠. 이 자리가 결국은 뭐예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throughout이 전치사 왔기 때문에 목적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as used.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네, 128번 문제 볼까요? A에 보게 되면 주어가 the mechanical colliery 이것이 주어가 되고 대시 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당연하죠. 이 자리는 promote가 동사고 이 자리에는 quality의 동사가 또 와야 되죠. 그래서 was. 답은 3, 4, 5번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B 앞에는 지금 and가 와서 병렬이죠? 그럼 위에 to stand와 병렬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ing가 아니라 screw. 네, 그래서 답은 3, 4에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C에서는 구조는 어떻게 보냐? 우리 최기대명사 찾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동사의 의미상의 주체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병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가 lies down이 나오고 주어는 힘이 되기 때문에 he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힘이 아니라 himself로 꽂아줘야 됩니다. 정답은 그렇죠. 4번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쉬운 문제가 없어요. 절대 쉬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129번 문제부터 볼까요? 앞에 명사가 일단 튀어나왔기 때문에 was는 안 돼요. 그래서 위치로 먼저 체크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여기 or가 나왔죠? 병렬. 그래서 어떤 병렬이냐? 앞에 나와 있는 to work. 이 to work는 chance를 꾸며주잖아요. 형용사용법. 그래서 여기서도 상호작용을 하다 interact with. 아까 문제에, 이 앞전에 문제에도 with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if과 them의 싸움에 대한 문제죠. 과연 이제 if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아보세요. 앞에 있는 명사 material. 자료가 있잖아요. 따라서 됨이 아니라 is로 가야 되죠. 그 자료에 접근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31번 위치와 where의 싸움인데요. I가 일단 주어고 동사는 play 자동사예요. with까지. 그러니까 뭐 완벽하니까
where로 가줘야 되겠죠. 3, 4, 5번으로 가네요. 그 다음에 B에서 주어는 뭐냐? The way가 일단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our bodies. 그러면 나머지 다 지우면 our body의 동사가 are in plus. 그래서 결국 the way의 동사는 당연히 is. 어? 너무 쉬워요. 3번으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instead of라는 건 여기 of가 뭐뭐 대신에라는 전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명사가 오기 때문에 way로 마지막 확인.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30번 문제와 132번 문제 볼까요? 일단은 1번에 보게 되면 what이 나오는데요. what은 뒤에가 불안한데 running이 주어고 becomes 뒤에 또 running의 보호가 오니까 이건 what이 아니라 which로 가져야 되죠. beyond가 전치사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부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 point가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건 위치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132번에 주어가 1번에 보게 되면 다 지우면 원이 주어입니다. 그럼 이거의 동사를 찾아야죠. 바로 1번이 동사 맞는데요. embody라고 하는 건 구체화하다는 건데 문제는 목적이 없으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수동태로 바꿔야죠. 그래서 is embodied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과 136번 내용 보도록 하죠. 133번에 일단 A를 보게 되면 two donkey drivers 예, 주어죠. 그러면 동사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봐야 되죠. 동사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were talking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hated 쓰면 동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쓰려면 접속사가 들어간 who hated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답은 3, 4, 5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if you가 주어고 C가 무슨 동사죠? 지각 동사죠. 그러니까 원형 아니면 ing, to lay가 아니라 lying이 되는 겁니다. lay는 타동사잖아요. 그것도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lying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look, how, however의 대음이죠. look은 보다. 따라서 뒤에 명사절이 오는 거죠. 부사절이 아니라. 그래서 however가 아니라 how인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135번 문제 볼까요? A는 일단 that 뒤에 주어가 all of previous magnificence 라고 하는 게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오는데 섣부른 판단은 금물. 왜냐하면 has와 disappeared는 무슨 완료? 현재 완료예요. 근데 앞에 동사가 주동사가 뭐죠? 과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현재와 완료와 과거는 같이 쓰면 안 되죠. 부딪힐 수 없습니다. 시제 안 돼요. 그래서 과거 완료 had 답은 3, 4, 5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데요. 저스티니언이 주어죠. 유스티니아스 황제일 것 같은데 비잔틴. 그 다음에 동사는 헬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hat 뒤에 다시 had been이라는 동사가 왔고요. 밑에 또 had fallen이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세 개가 오면 접속사가 지금 하나밖에 안 왔으니까 하나 더 와야 되죠. 그러니까 them이 아니라 which로 가야 됩니다. 답은 3번 아니면 5번으로 가죠. 뒤에 목적어가 없는 C는 당연히 taking이 아니라 taken.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4번과 136번 문제 볼까요? 133번에, 자, 4번 문장의 첫 번째 보게 되면 people이 주어고 who가 나왔으니까 이 people의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who도 나왔고 아직 동사는 바로 이 5번 자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를 빼줘야 되죠. 오른쪽에 136번 문제 보게 되면 whic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which 뒤에 day가 일단 주어고요. 동사는 were designed라고 해서 네, 완벽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것은 which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eed라고 하는 어떤 욕구,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동격으로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관계부사 where로 돼도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37번 마지막 네, 페이지 또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A를 한번 보게 되면 A의 일단 주어가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는 forming과 making이 주어의 동사가 아가 나왔습니다. 이미 끝났죠? 더 이상 동사가 나올 수 없죠. 근데 involving, involved 다 됩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involved. 그래서 여기서는 in이 왔기 때문에 목적어 없어서 involv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4번, 5번으로 가야 되죠.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can be used to be. 결국 이 and의 주체가 누구냐? 결국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 동사를 주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prediction 예측은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testing이 아니라 test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거에 ing를 쓰는 거. 그거는 주체가 사람일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est. 답은 3번 아니면 5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BC에서는 뭐냐? 여기 when이 나왔고 bacteria가 주어인데요. bacteria 주어인데 cold가 동사가 아니죠. cold은 AB형 동사라고요. 그래서 BT라고 불리는 이 bacteria 이거의 동사가 바로 C 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에 워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에 139번 내용 볼까요? A는 지금 ing냐 pp냐인데요. 요거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앞에 한정어 관사가 오면 ing 되고 pp도 됩니다. 근데 이 farmer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놀라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농부는 놀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놀라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startling이 아니라 startled. 답은 3, 4, 5번에 있겠네요. 그 다음 B 앞에는 of가 왔기 때문에 what은 역시 불안하고 which는 완벽해야 되죠. 근데 지금 had been 동사가 왔으니까 이거는 which가 아니라 what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stop 다음에 ing가 나오죠. 분출을 하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라 분출을 멈춘 거죠. erupt가 분출하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to erupt가 아니라 erupting. 정답은 네,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 보면,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에 보게 되면, 이 specific attempts가 일단 주어고요. 동사가 are made가 왔고, 다시 and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and 뒤에 words와 speech sound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 무슨 열? 병렬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병렬은 어떤 식으로 봐줘야 되느냐? 보면 알다시피 여기에 made가 단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스피치, 우리가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요, 병렬이 된 구문이 아니네요. 여기 지금 목적, 이게 지금 이 words와 speech sound가 병렬이죠. 그러면 이건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그렇죠. heard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보면, mails가 일단 주어요. 그럼 다 지우면 동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suggestion 나왔는데요. suggestion 뒤에, 이 뒤에 their behavior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행동이 뭐뭐여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생각해봐요. 그들의 행동이 unmanly, 즉, 인간답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죠. 인간답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원래, is라고 해줘야 됩니다. suggestion은 여기선 제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까지 그래서 54강, 20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강의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화전 강의, 저는 전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